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이미 아무리 못해도 100개 이상의 단어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렸어요. 오늘 이제 좀 볼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어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연상의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오늘 가볼 건 뭐냐면요. 밑.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 사람들, 영미권 사람들은, MI 어쩌고, MIT, 뭐, MISS, 이 단계 나오면은, 딱 어떤 의미를 먼저 딱 생각하냐, 보내다. 혹은 뭐, 가게 하다. 이 생각을 하는. 자, 여러분들, 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까요? M, 뭐, 이게 MI일 때도 있고, ME일 때도 있고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션. 미션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절단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절단. 이게 왜 보내다냐면, 내가 어떤 말 그대로 사절단, 사신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임무를 띈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임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션이 뭐예요? 말 그대로 미션, 임무. 뭔가 내가 어떤 임무를 주어지고 이게 보낸 거. 그 미션이 바로 임무, 선교 맞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 형이 미셔너리인데, 미셔너리 이게 선교, 선교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비슷한 건데 MISS잖아요. 근데 MESS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메시지.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 어? 이거 뭐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그니까 여러분들 메시지죠. M-E-S-S, M-I 어쩌고 나오면요. 바로 그냥 메시지.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이거 M-I-S-S 나오다가 M-I-S-S-I-L-E.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미사일 보내는 거. 핵탄두를 여러분들이 미사일에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핵무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핵폭탄 이미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맨날 쏴죽이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핵폭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실험도 하고 이미 성공했어요, 북한은. 중요한 거는 그 핵폭탄을 실어다가 나를 바로 미사일이, 지금 미사일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 미사일 기술이 실제로 인공위성 쏘아올린 이 로켓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이게 뭡니까? 보내는 거. 핵폭탄 탑재해서 보내는 게 미사일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들,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메스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데 옛날에는 식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식사. 왜 식사냐? 내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 것, 여기서부터 어원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식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의미로 더 쓰이잖아. What a mess. 엉망진창. 이라는 의미거든요. 식사라는 의미는 이제 거의 안 쓰여요. 엉망진창인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군대에서 뭐 훈련 받고 이러거나 할 때는 규율이 딱 잘 돼 있죠. 근데 식사 시간이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뭐 음식 뭐 만들고 뭐 먹고 하면은 사실 기압이 빠지고 엉망진창이 돼.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생신이라고 음식 한번 미역국이라도 한번 끓이려고 그러면 부엌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되는 거죠. 식사를 차려가지고 보내는 그게 이제 원래 의미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단어가,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거든요. MESS. 그게 엉망진창의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이 단어는 뭐냐면,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이게 뭐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Promise. 뭐예요? 약속. 여러분 옛날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약속을 해.
이웃나라 뭐, 이웃, 옆 동네 이제 영주랑, 뭐, 언제 우리 뭐, 무슨 뭐, 고소독 한번 치자. 아니면 뭐, 같이 사냥터 나가자. 뭐, 그런 어떤 약속을 보낸다고 하죠. 그럼,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옆에 성에, 성주한테, PC방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을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직접 가지 않았어요. 내 종을 이제 보냈죠. 내 뭐 종이나 아니면 내 뭐 하인이나 아니면 내 신하나 사신이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어디 왕이 막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가 뭡니까? 뭔가 아피란 뜻이잖아요. 그 미리 보내는 거. 약속. 이게 미리 보내다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promise. 그럼 여러분들, promising이 이거는 약속에서 이제 의미가 기대라는 의미로 확장이 됐고요. 이거는 기대되는. 그리고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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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함께 뭔가 약속을 하다. 이게 뭐냐? 타협. 혹은 절충.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해가 나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 리액션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제가 하는 리액션보다 여러분들의 하는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가 잘 돼요. 아니면 이거 부족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쭉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리액션 안 해주면은. 자, compromise 이게 타협이나 절충이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promising처럼 뒤에다 ing를 붙이면은 이건 의미가 되게 좀 이게 좀 신기한 건데요. 명예를 손상시킨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갑자기 타협 절충 나오다가 갑자기 명예 손상 이게 왜 나오지?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쳐보세요. 옛날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 적이랑 타협이나 어떤 절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한다는 거는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상이 돼가지고 이 compromising 이게 명예 손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비슷한 건데 premise 이건 뭐죠? 미리 뭔가 깔아놓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전제입니다. 전제. 전술. 전술. 그러니까 미리 뭔가 기술했다. 내가 뭔가 글을 쓰는데 앞에 이미 써놓은 글 내용. 전제. 미리 보내놨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온 단인데 co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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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면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 집중하세요. 지금 형 이거 말하고 있는데 수면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commit. 이게 뭡니까? commit. commit. 여러분 CO가 이렇게 붙으면은 COM 뭐 이런 게 붙으면은 뭔가 함께라는 거거든요. 함께. 저지르다 뭐 이런 건데 위탁하다 이 의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약속하려고 할 때도 뭘 보냈고 약속하겠다고 미리 보내. 그 미리 보내니까 약속 이제 promise잖아요. promise. commit은 뭐냐면 함께 보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사신을 보낼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말을 대신 가가지고 전하는 거죠. 위임. 아주 여러분들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보내다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한국 단어로 뭐 위, 임, 한 글자 한 글자 위, 임, 하, 다 이렇게 한 음절도 틀리지 않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뉘앙스인지를 알면은 독해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문맥상에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국말로 이거 해석하면 읽을 때 그 뜻 하나하나 사전처럼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한글로 된 글을 읽어도 하나하나 사전 이렇게 나오듯이 1대1 대응시켜가면서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구나. 이게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세월에 이거 한 단어 한 단어 한국 그 말로 바꿔가지고 이거 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 빠르게 이거 시험 시간 안에 다 읽지도 못해요. 못 바꾼다고요. 그래서 느낌. 외국 사람들이 진짜로 MIT 어쩌고 MISS 하면 뭔가 보내는 느낌인데, 뭔가 갖다는 느낌인데, 뭔가 대신 뭘 해준다는 느낌인데, 이런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됩니까? 어? 제대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해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이미 독해할 때 커밋 나오면 위마다 뭐 나오면 뭐다 이거 나오면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게 무슨 어느 세월에 이걸 독해를 속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느낌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커밋 위임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변형돼 가지고 위임한 거니까 커밋먼트 하면은 위임, 헌신 이런 의미죠. 아, 명사로 된 거 아니에요. 위임. 내가 함께 보낸다 이건데 내 어떤 명령을 이제 대신 이제 전달하라고 사신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커미티 아까 요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적어준 분께는 제가 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 여러분들 이거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단어가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요 어원을 알면은 연상으로 충분히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오늘 그냥 아작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실제로 채팅창에다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위원해. 다 같은 맥락의 뜻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커미션이 뭐예요? 잠깐만, 커미션 스펠링이?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두 개인 것 같은데. 커미션. 그래. S 두 개지. 커미션. 커미션 수수료 맞아. 수수료. 아니 내가 위임을 받았으면은 뭔가를 내가 대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받아요? 뭘 때? 수수료. 자, 커미션도 의미가 위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수수료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게 위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임하다에서 의미가 확장된 거죠. 자, 이게 자살하다는 의미도 갖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위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헌신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확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임한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뭡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다.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반응이 바로바로 안 되고, 바로바로 안 올라오고 있지만, 나를 그분께 위임한다. 단숨에 그분에게로 가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commit suicide. 이게 뭐냐면 자살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committed 하면은 헌신적인, 여기서 헌신적인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게 뭡니까? commit. 자, 이가 붙으면 여러분들 밖으로란 뜻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뭐 무슨 얘기했죠? education 하면은 education. education 할 때 이가 뭐냐면 밖으로. duke, duke은 뭐냐면 끄집어내다, 이끌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 그때 봤던 단어를 다 기억나죠? 뭐 conduct부터 해가지고 product부터 해가지고 duke 들어가는 거. education은 밖으로 duke, 이끌다, 밖으로 이끌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이끌어낸다는 게 education, 밖으로, 이런 의미였잖아요. emit은 emit, 아, 밖으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방출하다. 완전 여러분들 거저먹는 단어 아닙니까?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에미션 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예요. 배출, 이 배기가스 배출. 그 환경 관련된 질문할 때 항상 나오죠. emissary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보내는, 뭐 어떤 밖으로 보내는 이런 건데, 외부로 보내진 사람, 이런 의미에서 어떤 밀사,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오밋입니다. 오밋. 에밋, 오밋. 이거 어원으로 알면 여러분들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오밋과 헷갈릴 일이 없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가 밖으로란 뜻이니까 밖으로 방출하다는 에밋이고요. 오밋은 뭐냐면 내가 밖으로, 아, 이건 밖으로는 아니고 뭔가 보내다, 어? 빼버려, 보내버려, 이러고 생략하다. 완전 여러분들 어원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략하다는 뜻이야. 쟤 빼버려, 쟤 보내버려, 쟤 보내버려, 쟤 뭐야, 축구할 때 쟤 그냥 집에 보내버려. 자, 빼다는 뜻에서 이제 생략하다, 누락하다, 이런 의미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 오미션 하면은 생략. 여러분들 또한 이거 굉장히, 이것 뜻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intermission. 강세가 어떻게 되지? intermission. 미에 오겠지? int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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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mission이 뭐냐면, 어, 맞아. 휴식시간. 여러분들, 공연 같은 거 하면요. 좀 긴 공연, 클래식 공연, intermission이 항상 있어요. 뭐 서커스를 보러 가도 인터미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 휴식 시간이에요. 왜 휴식 시간이냐? 보세요. 인터가 어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인터. 인터셉트 하면 뭐예요? 사이에서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농구할 때 인터셉터. 인터컨티넨탈, 뭐 대륙 간에, 이 뜻이었잖아요, 그때. 컨티넨탈 뭐였죠? 복습 차원에서 컨티넨탈 여러분 뭐였냐? 컨티넨탈. 인터액트 아주 좋아요. 익스클루시브 바로. 잠깐만, 이게 왜 퀵뷰가 선물이 안 되고 있지? 안 뜨네. 인터컨티넨탈. 컨티넨탈 뭐였어요? 어우, 여기 아주 인터내셔널. 아주 좋아요. 아주.
이게 퀵브가 안 날아가네. 자, 이 인터가 어떤 사이란 뜻이고 사이에 보내주는 게 뭐예요? 공연 보다가 사이에 보내줘. 중간 휴식이잖아요. 아, 공연 보다가 너무 쉬가 마려운데 공연이 길면요. 사이에 보내니까 중간 휴식이야. 인터미트 하면은 중간에 멈추다. 인터미트한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헐적인입니다. 중간에 중간중간 계속 쉬면서 이렇게 가는 거 간헐적으로. 이해돼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계속 가죠. 아주 여러분 지금 느낌 빡빡 오고 있나요? 느낌 빡 와야 되는데 dismiss. 이것도 되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dismiss 하면 해산 막 군대 같은 데서 뭐 해산 dismiss 이렇게 하거든요. 해산. 왜 해산이죠? dis가 어원이 멀리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away라고 하죠. 멀리 보내다. 뭐요? 해산이지 뭐야. 혹은 해고, 멀리 보냈어. 혹은 뭐 잊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응? dismiss. dis가 멀리. miss 보내다. 여러분들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많잖아요. promise. 이미 여러분들 약속 알고 있었어요. 미션, 메시지. 알고 있었다고. 메시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단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부터 어원을 생각해서 관련된 단어들까지 다 섭렵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휘 따위 여러분들 순식간에 할 수 있다니까요. dismiss 봤으니까 dismiss는 이건 명사이니까 해고죠. dismissive 하면은 잊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었으니까 무시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퀵뷰 선물이 안 되네. 이거 뭔가 또 버그가 있나 봐요. 아쉽네요. 제가 지금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admit.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은 진짜 이 단어를 엄청나게 기다리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드미션입니다. 입학 허가. 유학 가는 사람들은 어드미션 어드미션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어드미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 명문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미시 보내다는 거 아니에요? AD는 어느 쪽으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로 보내, 어디 가게 한다는 거. Admit. 강세가 미세 있어요? Admit. 이게 그래서 입장, 어디로 보내다는 거니까. AD가 어느 쪽으로 라는 뜻 아닙니까? 미시 보내고. 입장, 뭔가 입장하게 해주는 거니까 입학, 허락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드미션 받아야죠. 유학 가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뭐 거저 여러분들 이거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permit 하면은 뭐예요? permit 이거는 허락, 이것도 허락하다인데 혹은 묵인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퍼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과하다는 뜻이 있어요. through란 뜻이 있어요. through 어디를 통과하게끔 보내주는 거. 허락. 여러분들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permission 이거 허가 명사형이니까 허가 허락. permissible 하면은 허용할 수 있는. 자,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remit 지금 대부분이
미세의 강세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강세도 단어 암기할 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re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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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t. 송금하다. 왜 송금하는지 아세요? 자, 옛날에 물건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 돈 보내야 되잖아요. 그 송금. 송금. 그리고 이게 RE가 뒤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뒤로. 뒤로 보내는 거. 면제하다. 뒤로 뺀다. 군대 면제. 우리나라도 군대 뭐 뒤로 빼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면제하다. 리미션. 리미션. 아, 리플레이도 같은 어원이에요. 하면은 이거는 명사형이니까 면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나요? 안 쉬워요? 어때요? 진심으로. 아니 내가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엄청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거저먹기예요, 영어 단어. 아니 솔직하게. 어? 아니 물건 받은 다음에 내가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거 돈이잖아요. 그 송금하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remit. 이게 또 re 뒤로 보낸다는 건데 뒤로 뭔가 보내줘. 내 뒤로 이제 보냈어. 군대 갈 때 군대 뒤로 뺐어. 물 뒤로 뺐어 이야기하듯이 뭔가 면제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 쉬워. 아, 너 이렇게 쉬워도 되는지 모르겠네. submit. submit. 서브가 뭔가 밑으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서브웨이가 뭐예요? 밑으로 다니는 길, 지하철 아닙니까? 누구 밑에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 밑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복종하다. 누구 밑으로 뭔가 이렇게 내는 거야. 제출하다. 아, 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복종하는. 저 친구 서밋 저 서밋을 저 정상회담할 때 그 서밋 꼭대기 그거랑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 알아? 고추가 그랑 달라요. 자, 그 다음 transmit. 트랜스밋. 트랜스가 뭐예요? across의 의미예요. across. 가로 질러다는 뜻이죠. 가로 질러서 보내는 거. 전송하다. 혹은 전도. 트랜스미터를 하면 아니 트랜스미터가 아니라 트랜스미터. 이거는 송화기라는 의미입니다. 전화기 할 때 송화기. 자, 여러분도 이거 진짜 오늘 봤던 단어들도 그냥 거저먹기요.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다시 정리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갔어? 보세요. 자, MIT, MIS, MI 어쩌고, MESS 어쩌고 나오면은 그게 그냥 미국인들은 아, 이게 뭔가 보내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냥 빡 한다는 거죠. 자,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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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뭔가 내가 어떤 임무를 줘가지고 보내는 사절단. 그래서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된 거예요. 미션. 사절단. 보낸 사람들. 사절단이죠. 이게 확장이, 의미가 이제 확장이 돼서 임무를 띄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사절단이 뭔가를. 그게 임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미셔너리 하면은, 뭐, 선교사들, 이제 보내진 건 선교가 전 세계로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 뭐예요?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핵폭탄 장착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게 핵미사일 아닙니까? 메시지. 메시지 뭡니까? 보내는 거. 메스가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 의미에서 식사거리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를 많이 쓰냐? 여러분, 식사거리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막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부엌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요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분이세요. 거기서 어원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뜻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쓴다고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promise.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영주야? 귀족이야. 우리 성이 있어. 옆에 성에 있는 저 영주한테, 야, 다음번에 윷놀이 한판 뜨자. 한판 뜰까? PC방에서 다음 몇 날 몇 시에 보여. 이러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영주가 직접 가서 약속 잡습니까? 안 가요. 하인시킨다고요. 그래서 미리 뭔가 보내서 하는 게 약속 잡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미스가 미리 보낸다는 거. 약속. 여기서 확장된 게 뭔가 기대.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기대. promising이 기대되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compromise. 이게 뭐냐면 compromise. 함께 promise 하는 거예요. 함께 약속하는 거. 타협. 절충 이거예요. 참 compromising이 좀 되게 새롭게 명예를 손상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냐? 타협 절충이잖아요. 타협 절충인데 옛날에는 뭔가 적과 싸우다 타협을 하거나 절충을 하거나 이거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적과 싸움이 붙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냥 전사하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 그냥 명예가 손상된다는 의미로 확장이 된 거죠. 프리미스가 이건 뭐냐면 미리 뭔가 보냈다. 미리 뭔가 보내진 이런 의미에서 미리 썼다는 뜻으로 확장이 돼서 전술, 미리 썼다는 거예요. 혹은 전제라는 거죠. 그 커밋은 뭐냐면 이걸 내가 아까 사절단 이렇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사절단을 보내는데 미션 이걸 보내는데 같이 보내는 게 뭐예요? 어떤 말 그대로 얘한테 뭔가 내가 전달할 말이나 아니면 명령이나 이런 거를 말 그대로 위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같이 간다고요. 그게 위임이고, 위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뭔가를 뭐 해야 되니까 이제 헌신하는 의미로 확장이 됐어요. 커밋먼트 하면은 이 명사형. 커미티 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위원회. 위임이라는 원에서. 커미션 하면 뭡니까? 내가 위임 받아서 대신했어.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커미션을 좀 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임이란 의미가 확정이 돼서 커미션이 수수료가 된 거예요. 커미티드 하면 헌신적인. 에밋하면 이가 밖으로 하는 의미죠. 밖으로 보내는 거 방출하다.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아 이거 내가 너무 쉽게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럼 좋겠죠. 제가 원래 영어 단어 가르쳐주는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공부할 때. 제 동생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제 동생 민사고 가가지고 잘 버텼죠. 조기 졸업해서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요. 지금은 해외에서 창업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어쨌든 강성영이 제 동생입니다. 에미션 하면은 방출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단어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죠. 환경 관련된 거. 에미션 하면은 배출, 배기가스 배출 이런 의미예요. 에미사리 하면은 뭐 밖으로 이제 보낸다고 해가지고 밀사 이런 거고요. 오밋 하면 여러분들 보내버려, 빼버려, 생략하다. 얘 집에 보내버려. 그럼 누락하거나 생략하다 이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밋이랑 에밋이랑 헷갈리지만 헷갈릴 일 이제 없어요. 왜냐, 이는 밖으로 한 뜻이기 때문에 방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미션 하면은 명사형 생략. 인터미션이 공연하다가 중간에 쉬는 거잖아요. 중간에 휴식 시간. 왜냐? 인터가 뭔가 사이에 밑하면 보내주는 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 보내주는 거 이게 뭡니까? 중간 휴식. 공연할 때 어떤 휴식. 그래가지고 인터미트 하면은
중간에 멈추다. intermittent 하면은 간헐적인, 중간에 뭐 잠깐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dismiss 하면은 여러분들 dis가 뭔가 멀리, miss는 보내다 하니까 해고 아니면 해산 보내버리는 거야. dismissal 하면은 명사형 해고, dismissive 하면은 무시하는. dismiss가 뭐 잊어버리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무시하는 의미가 된 거죠. AD가 어디 쪽으로란 뜻인데 밑하면은 어느 쪽으로 보내다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내게 해주는 거, 입장, 입학, 허락 이런이죠. 어드미션이 진짜 여러분들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단어, 합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쓰여요. 어드미션, 어드미션. 유학 커뮤니티 가면은 어듬션 막 이러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그러는데 여튼 permit 여튼 퍼는 완전이란 뜻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through란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통과해서 보내게끔 하는, 허락한다는 거죠. 묵인이라는 뜻도 있고 허락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permission 하면 허가, permissive 하면은 허용할 수 있는, remit 내가 물건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거, 송금하는 거. 그 다음에 위가 뒤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뒤로 보내는 거, 뒤로 빼주는 거. 군대 가는데 뒤로 빼주는 거 뭐예요? 면제시켜 준다는 거죠. 이거 remission 스펠이 틀렸네. remission 이게 면제. submit. submit이 뭐예요? 여러분들 서브가 밑으로라는 뜻이죠?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 밑으로 보내? 조공하는 거예요, 조공. 그래서 복종하다는 의미가 됐어요. 누구 밑으로 이렇게 내는 거, 제출하다. submissive 하면은 복종하는. transmit 하면은 트랜스가 어떤 어크로스, 가로지르다는 뜻이잖아요. 가로질러서 보내는 거, 전송하다. 뭔가를 이렇게 트랜스 해가지고 보내는 거, 전송, 전도. 트랜스미터 하면 그렇게 보내주는 거, 전송, 송하기, 전화기 할 때 송하기.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렇게 쉽게, 그럼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솔직히 쉬운 거 맞죠? 여러분들 이제 MI 어쩌고 나오면 느낌 빡 와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단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MISS 어쩌고 뭐 MIT 어쩌고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보내다는 의미, 뭔가 사절단, 미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 미션이 사실은 이게 이 미션이라는 의미가 거의 이 어원이랑 같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 미트라는 것 자체가 미션, 오히려 이게 어원이 아니라 이 미션에서부터 이런 뜻이 나왔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업무가 이거예요. 사절단, 뭔가 보내지는 거, 아니면 임무 뭐 이런 뜻에서. 그래서 보내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어 단어 제가 이렇게 매번 방송할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어원 몇 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것만해도 여러분들 진짜 영어 단어 몇백 개는 외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해도 몇백 개 되거든요. 영어 단어 따로 안 외워도 될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지나면. 자, 여러분들 오늘 상담도 하고 좀 이제 단어 이야기도 좀 했는데 또 영어 공부도 좀 했고 상담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5월도 다 끝이 가고 있네요. 아쉽네요. 벌써 여러분들 6월이 오면은 반년이 지나가는, 2016년 절반이 끝나가고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아요. 계속 좀 날씨 따뜻해지고 마음도 심란하고 이제 곧 있으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6월 2일 날 평가 모의고사도 있죠. 중요한 시험인데 어쨌든 지금 하루하루 계속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 때 진짜 좌우명이 한 1초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게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책상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공부했던 거 계속 떠올리고 계속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저는 복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꿈을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정말 좀 멋진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꿈을 펼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어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할까요? 영어 이거 알려드리는 거? 제가 영어 단어 여러분들 기억되게끔 실제로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 형성이 됐는지를 어떤 그 의미의 확장 과정과 어원이 어떤 식으로 결합돼가지고 뜻을 이제 만들게 됐는지를 쭉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어쨌든 영어 사실 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차근차근 제가 그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해가 빡 됐지만 이걸 또 여러분들이 반복 없이는 안 됩니다. 이해가 잘 되긴 하지만 어떤 학습도 그렇지만 복습이나 반복 없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필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 또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만나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안녕. 고3인데 재수하고 난 다음에 또 삼수하고 정말 힘들죠. 망한 거죠. 장기야 선배 홍준기 닮았나요? 돌자를 지었어.